이재명 후보 측에서 한 가지 선거 캠페인 포스터를 했다가 이걸 서둘러 없던 일로 하는 해프닝이 생겼습니다. 어떤 포스터였길래 함께 보시죠. 자, 지금 그림에 나가고 있는 111명 1번이며 111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범죄 신고는 112, 재난 신고는 119, 대통령감 신고는 111인데 사실 111은 간첩 신고 번호라 너무 범죄 신고, 재난 신고, 간첩 신고 어렸을 때 하도 그렇게 제가 교육을 받아서 간첩 신고를 좀 많이 떠올린다라는 의견도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 취지는 하루 한 명 1번 이재명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SNS 제안이었는데 하루 만에 중단됐습니다. 국정원 간첩 신고 번호 같다. 홍보물 속의 여성이 중국인이다 라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중국 무료 사진 공유 사이트 사진을 사용했다라는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어선 격침하겠다라는 인터뷰를 했는데 선대위 포스터에서는 중국 여성 이미지를 갖다 썼다라는 논란이 제기된 거죠. 그러자 포스터를 삭제하고 캠페인을 중단했습니다. 이걸 총괄한 정철 총괄. 해당 사이트에서 가져온 거 맞다. 하지만 모델의 정확한 국정은 모른다. 간첩 신고 번호 생각 못한 제 불찰이다 라고 담백하게 또 인정을 했습니다. 너무 간첩 신고 같잖아요. 김용주 의원님 111이면. 왜냐면 그 위에 포스터가 범죄 신고 112, 화재 신고 119, 그 다음에 111은 간첩 신고 111. 이게 딱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몰랐습니까? 정철 총괄이 간첩 신고 111을? 아니 그러니까 뭐 어쨌든 집중하다 보니까 깜빡할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정철 총괄은 저하고도 뭐 2010년부터 예. 같이 잘 하시잖아요. 홍보해왔던 굉장히 홍보 전문가인데 전문가죠. 홍보 전문가. 이 자기가 어떤 사람이 그렇죠. 그 하나의 아이디어에 꽂히면 다른 걸 잘 생각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아이디어 하나에 111 했는데 그걸 연동해서 이렇게 해보다 보니까 저런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같이 함께 코웍을 하는 이유가 내가 전혀 집중하다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다른 분들이 이렇게 지적하고 또 실제로 그 화면 하나하나가 다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시전에서는요. 그래서 그걸 면밀하게 문제가 뭐가 될 수 있는지를 좀 체크할 필요가 있겠다. 조금 더 안정되게 민주당 홍보팀이 좀 그런 것을 크로스체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이거는 논란이 이재명 후보 측에게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논란이 되자 바로 불찰이었다가 사과하고 캠페인 철수했다는 점. 두 번째는 111 간첩 신고도 있지만 하루 한 명 이재명 후보라는 이미지는 효과는 준 거잖아요. 혹시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는 겁니까?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지는 않겠죠. 아, 그렇습니까? 네. 너무 제가 깊게 생각했습니다. 너무 많이 나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선거 기간 동안에는 한번 이렇게 해제되는 것조차도 어드밴티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죠. 예. 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